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자, 인도에서 처음 확산이 시작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지배적인 균종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WHO의 수석 과학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바이러스가 dominant strain, 즉 지배적인 균주, 지배종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왜냐하면 전파율, transmissibility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반가운 소식이 나왔잖아요.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다라는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반대로 이런 발언이 나와서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델타에 대한 방역 괜찮을까요? 앵커님과 고무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뭐 주말 사이에 지난주에 계속 나왔던 이 델타 그렇죠. 변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고문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인도가 지금 굉장히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델타 이제 인도발인데요. 이게 전 세계 이제 감염자 10%까지 지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네. 델타 변이가 지금 뭐 의학적으로는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이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항체가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자 영국의 뭐 영국이 알파라 그러죠. 영국발을 알파라 그러고. 네. 남아공의 베타 그리고 베타. 브라질이 감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델타가 왜 이 참 맞기가 어렵냐면 지금 모든 게 2차 접종이 끝나야만 델타에 대한 항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차 맞아서는 안 되고요. 화이자 같은 것도 79%까지 올라가려면 2차가 다 맞춰져야지만 되는데 인도가 2차 접종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행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뭐 이 델타 변종이 그나마 치명률은 낮아요. 감염률은 높은데 그래서 등등인데 이 부분은 지금 뭐 앞으로 계속 우리 옆에 오는 뉴스가 될 겁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나갔는데 그다음에 어디로 이제 튈지는 모르고요. 그렇죠. 일단은 빠른 속도로 우리가 2차 접종이 끝나야 이것이 델타나 변이에 대해서 80%대의 방역률을 지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델타 변이가 영국에서 이제 뭐 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하루에 나오는 상황까지 좀 번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주말 사이에 이거 델타 변이를 미국 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도 뭐 가장 중요하겠죠. 접종률도 빠르게 높여야 되겠고요. 이 코로나19 변이, 델타 변이 추이는 계속 좀 지켜보시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 일본에 입국한 우간다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일본 경제재생 담당 대신인 니시무라 야스토 씨의 발언입니다. 자, 지난 일요일 NHK TV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정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With border controls, 국경 통제에 관해서 특히 이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 정부는 올림픽 관중을 2만 명까지 늘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에서는 올림픽 수혜 종목들이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올림픽, 도쿄올림픽 과연 괜찮을까요? 앵커님, 고무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다음은 올림픽 이야기입니다. 네. 뭐 이제 올림픽이 실제로 열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유럽에서는 지금 뭐 유로 2020 그렇죠. 축구를 하는데 뭐 관중들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메이저리그 야구 보는데 꽉꽉 차 있고요. 올림픽 할 수 있을까요? 자,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올림픽 수혜 종목이 뭐가 되냐면 치료제가 되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 내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네. 올림픽을 개최하는 자체가 스가의 도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지금 64%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G7에서 지지 성명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오롯이 일본 정부의 단독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손해가 28조니 뭐 이것을 넘어서라도
여기서 팬데믹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는 소위 말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빠른 지금 뭐 이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된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수혜주 야 이게 과연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분명히 논란이 되는 올림픽이 될 것 같고요. 지난 뭐 100년 동안 1916년, 40년, 44년 2차 대전, 1차 대전 때문에 못한 그런 외에 팬데믹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연기가 되고 뭐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있는 거지만 저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최영국의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뭐 일본이 좀 강행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 뭐 G7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방역이 더 중요하겠죠. 뭐 하더라도 방역이 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만큼이나 물건을 싸게 판다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다가옵니다. 이번엔 어떤 셀럽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와이어 커터의 편집장인 네이튼 버로우의 이야기입니다. CNBC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의 최고의 딜, The Very Best Deals는 바로 Small Kitchen Appliances, 즉 주방에서 사용하는 소형 가전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서 에어프라이어가 특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프라임데이를 맞아서 직구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앵커님, 고무님은 쇼핑 계획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럼 남은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마저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아마존 이 프라임데이의 네. 이야기인데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제 프라임 회원이 아니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프라임데이에 들어가시려면 먼저 아마존 프라임 회원 되셔야 돼요. 그쵸. 14불 99전 내셔야 되고 연간은 119불을 내셔야 되니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뭐 여기 좋은 물건들 많은데 사서는 안 될 물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뭘까요? 첫째 TV 사시면 안 됩니다. TV요? TV는 항상 연말이 제일 쌉니다. 아, 그쵸, 그쵸. 예, 그래서 6월 달에 TV 사는 건 바보라고 네. 그러고요.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사시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의류입니다. 옷이요? 네, 환절기잖아요. 아. 지금 사는 거는 또 이것도 그러니까 제 판단이 아니라요. 미국에서 프라임데이에 사서는 안 되는 거 세 가지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 의류 사면 안 되고 TV 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뭘 사면 안 되냐면 가구를 사면 안 됩니다. 가구요? 네, 가구는 왜냐하면 지금부터 휴가철이거든요. 아, 이거 사놓고 그렇죠. 바로 휴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프라임데이에서 뭐 좋은 물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사면은 후회하는 물건 세 가지 가구, 의류, 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라임데이의 쇼핑 노하우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최영훈과 함께 또 시장의 상황 그리고 셀럽들의 말말말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